저는 SD드림. 안녕하세요, SD드림입니다. 예. 팝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팝잇 만들게요. 들어볼게요. 팝잇 만들어 볼게요. 우선 팝잇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아, 이건 진짜 조용.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돼. 아이 마이크 잡았어요. 아, 넘어갈 수 있어. 왜? 이것도 동그라미. 그게 왜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만 하는 거라고. 그건 계란호랑이잖아. 도시 vs 시골. 아, 자연과 도시 반반. 나 그 경계선에 살게요.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반반 아니야? 엑스피언. 아, 이거. 우리 벌칙 적당히 하자. 제발. 귀여워. 근데 우리 진짜 망했어요. 망했어요. 여기 앉으면 안 되겠다, 이제. 철라야, 오늘따라 가장 귀여운 것 같은 멤버는? 없어. 안 귀여워. 나는 귀엽지 않아. 우리 채널 귀여워. 귀여운 이유. 자, 한번 보여줘. 재민 씨는 지금 뭐예요? 아빠 이제 못해. 이걸 하는 건 우리인데 왜 그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이제 블랙리스트야. I believe 너는 곁에 없지만. 짜잔 하면서 보여줘야 돼. 짜잔. 그럼 저희가 만들라 수고했으니까 데뷔 전 우리 루키즈 시절 있잖아. 그때랑 비교해서 가장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지성이, 저희 지성이가 그때는 진짜 귀여웠는데. 괜찮아. 지금은 일단 키가 너무 많이 컸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이가 진짜 2m 찍었으면 좋겠어요. 195 때쯤 나한테 야, 키가 안 멈춰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얘들아 이번에 우리 신곡 있잖아, ASMR로 한번 불러볼까? 런치네 해보자. 런치네 아름다운 시작이야. 오케이 재민이 5, 6, 7, 8, 9. 돌고래야?
사실 NCT 드림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이번 컨텐츠를 보시면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우리 부시 아니야? 야 잠아. 이번 컨텐츠로 확실히 우리 이러고 무시하냐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제가 저희 형들 잘 이끌어가면서 좀 더 성숙해진 인식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과드리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빠 한 잔 더의 NCT 드림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